따르릉 따르릉 대간이 누나야. 그렇다면 누나를 한번 불러볼까요? 극 현실남의 특집 누나야! 애쓰기 누나야! 시끄럽다 줘. 자 이제는 김영철 누나라고 굳이 말 안 해도 웬만하면 다들 알아들 보시더라고요. 네, 누나계의 걸크러쉬입니다. 애쓰기 누나. 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영철 누나 김애숙입니다. 네, 저기 카메라 보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4533님이 애숙이 누나 보고 싶어서 회사 주차장에서 라디오를 켜고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니 반가워 하셨고 박정랑 씨는 어머나 애숙이 누나랑 옷 칼라 맞추셨네요. 애숙이 누나 예뻐요. 저는 여자인데 애숙이 누나는 애숙이 누나인 걸로 이렇게 문자 네, 주셨어요. 네, 애숙이 누나로 갈게요. 네. 약간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떨립니다. 네. 너 그 노래 나갈 때 너 긴장되나 했더니 뭐 텔레비전은 영철 이렇게 녹화니까 뭐 그냥 막 욕해도 편집해 주는데 이게 아씨 생방이니까 하는데 저기 애숙 씨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욕 나오면 욕 한번 하세요. 아, 네. 네, 이게 우리 피디님이 아니 하는 동안 아직 한 번도 정장 입고 올라가신 적이 없잖아요. 이게 제 생각인데 청취율 잘 나올 때 욕 한번 들어 먹으세요. 이게 청취율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비참할 수 있는데. 네, 그냥 편안하게 욕 나오시면 욕하시고요. 네. 아니 우리 2958번님이 애숙이 누나 지난주 미우새에서 얼음물 입수할 때 아니 언니만 온천 욕하는 줄 알았어요. 속으로 춥다고 욕 안 했어요? 크크크. 춥기는 별로 이렇게 춥진 않았는데 속으로 욕은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때 욕 뭐라고 했는데? 어디 무슨 욕을 그걸 방송을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아니 근데 얼음물이 왜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그때 이제 희철이 하고 이제 뭐 그거 미우새 나갔을 때 자기네들 그 이제 수근이하고 이제 신동이가 이제 뮤직비디오 찍어가지고 감독하고 100만 뷰 이거 뭐 찍으면 물에 빠지냐 안 빠지냐니까 나는 이제 희철이가 막 빠진다니까 아유 희철이 넘는다 안 넘으면 희철이 대신 내가 이제 빠져줄게 이제 이렇게 나도 그냥 입방정 떨다가 그냥 뭐 그래 된 거지. 참 남매가 입방정 전문이네 진짜. 공약 전문 입방정 전문.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누나 그 장면이 최고 1번으로 뽑혔잖아. 내가 기사 봤는데 그 보내줄까 하다가 입수 끝나고 카메라 꺼질 때 누나 누가 제일 추워했어? 추운 거는 근데 다 추웠지 다. 근데 진짜 몸은 추운 거는 몰랐는데 추운 건 사실 수건이가 제일 많이 추웠죠. 오히려 수건이 물에 안 들어갔잖아요. 아니지 그게 방송 사실 나가는 거 5분 10분이지만 2, 3시간이잖아. 수건이 그 위에 옷 벗고 그 2시간 3시간을 계속 물에 지가 우리 다 챙겨주고 내 발 다 닦아주고 내 양말 벗겨주고 그 비하인드 씬인데 그게 안 나왔잖아요 화면에는. 알잖아 사실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 진짜 5분 10분이지만 2시간 동안 되게 줄 서가지고 그 맨발로 그때 진짜 수건이가 지 운동화 신발 내 발에 다 끼워주면서 그렇구나 진짜 희철이 딸딸이 딸딸이가 이거 뭐 슬리퍼 세, 슬리퍼 불안불안하다 오늘 슬리퍼 우리, 날라가고 하여튼 막 난리다 이런 난리다 이런 우리 김혜란 씨가 애숙이 누나 머리 묶은 영철 오빠 같다고 지금 그래? 아 근데 애숙이 누나가 철팜이 처음 온 날 누나 기억나나 2008년 10, 1월 10일이었거든요 예. 그때 철팜 1주년 때 철팜 가족들이 직접 보내준 공약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애숙이 누나와 더블 DJ 하기 그래서 이제 애숙이 누나가 떴고요 그날 돌발 상황이 하나 벌어졌었는데 혹시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게 나왔습니다. 애숙이 누나와 더블 DJ 하기.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영철 누나 애숙이 누나입니다. 발치아바라. 저쪽 텔레비 발치아바라 이래갖고 막. 빗자루는 그냥 당연한 거. 그거는 뭐 몽둥이고 이게 아니고 발로 그냥 네 발 밟은 것 같은데. 난 근데 옛날에 누나한테 애수가 한번 했다가 한번 또 그때 얘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그걸 한번 쓰시네요. 니한테 바라는 거 없지. 그냥 지금처럼 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지. 니 자신을 사랑하되 남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근데 내가 막 겸손하고 그렇지 않나? 니가? 겸손하진 않지. 방정맞지 니가.
알파인 가족 여러분 전부 다 모두 다 감사합니다. 읽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라고 하라고. 아 근데 다시 들었더니 니하고 내하고 나이 차이가 약간 끼도 나왔네요. 이미 욕을 조금 하셨던 것 같은데 삐 처리가 나름 됐지만 와 그때 그 생방송이었고요. 진짜 진땀 흘릴 뻔했습니다. 아니 사실 뭐 미우새뿐만 아니라 금금밤 뭐 그리고 사실 또 예전에 나갔던 예능도 있잖아요. 국민 누나로 급부상 중인 애숙이 누나의 예능 장면을 지금 또 우리가 들어볼까 하는데 자 그래서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애숙이 누나의 일침.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영철이를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데 그래 안 받아주고 아 말하고는 네. 근데 쳐다보진 않아 어떤 데는. 아이고 내가 뭘 자는 거지. 아가 또 눈치가 없어. 지가 아이를 모를 수도 있을 거야. 해준다고 했는데 해야 그런 것도 있다니까 가가 좀 눈치 예. 없어가. 아 예, 우리 희철이랑 그래도 영철이하고. 아유 김희철 씨 우리 우주 대스타님인데 뭐. 그래도 좀 파워도 있고 이래 좀 괜찮아 이랬고 어째 뭐 해줄 줄 알았는데 말 한마디 안 하대가 하차하고 셰프 많이 찍고 하더만 방송도 요새 좀 많이 하더만은 아 예 다 영철이 형 덕분입니다 아 하나 쭉 이쁘고 아 하나 쭉 이쁘고 아, 진짜 아유, 마음으로 진짜 영철이 잘 부탁드릴게요 아유 너무 재미있으신데 고맙습니다 기하시는 데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간 출연했던 하이라이트만 들어도 한 시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잠시 4부 예고 좀 해드리면 애숙이 누나랑 퀴즈를 또 풀어볼 건데 모두 영철이 관련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총 3문제 중에 애숙이 누나가 몇 개나 맞힐지 예상 문제 보내주시고요. 예상 문자 외식 상품권 쏠게요. 자 그리고 애숙이 누나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누나다 우리 언니다 생각하시고 일러 바치고 싶은 일 있다면 고자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숙이 누나가 누나 스타일로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시원시원하게 뭐 모르면 모르겠다 하고 네.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기침은 하고 오셨어야죠. 네. 네. 자, 저희들은 이제 4부의 애숙이 누나랑 같이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계속해 주세요.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차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다시 한번 너무너무 예쁜 우리 누나 한번 불러볼까요? 극현실남의 특집 누나야! 애숙이 누나야! 작작해라 좀 뭐 해라고? 작작하라고 아 작작하라고 뭐 해라는 들었는데 나 해라 그래서 나 뭔 거야 또 욕한 줄 알고 여러분 작작해라였습니다 예. 아니 누나야 장풍 장성규 씨가 지금 듣고 있나 봐요. 아. 우리 장풍쌤, 네 장풍쌤 그분이 형 누나 좀 더 괴롭혀 누나가 더 욱해야 웃긴데 누나가 약간 누나가 동생이 괴롭혀줘야. 성규야 오늘 내가 되게 자제하고 있다 지금. 아 우리 김옥란 씨가 영철 오빠 너무 든든하겠어요. 뒤봐주는 누나 있어서 크크했는데 애순이랑 했던 얘기가 있죠. 이 김옥란 씨. 네. 저희 언니입니다. 예. 네. 아 근데 우리 큰 언니인데 큰 누나가 문자를 안 보내더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 청취형의 동명이인이 있어요. 김옥란 씨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애숙이나 나와 있는데 김옥란 누나까지 문자 와가지고 우리 식구 파티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 큰 누나는 아닐 거. 누나 문자 보낸 스타일 아니다. 아 근데 아까 아영 그 영상 듣고 아 너무 웃겨가지고. 예. 네. 누나 그때 왜 진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들과 함께했잖아요. 그때. 그렇지. 안 떨렸었나 그때? 진짜 떨렸지. 그냥. 근데 얼굴은 진짜 호동이 얼굴밖에 못 봐가지고 다른 사람 옆에서도 눈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그냥 근데 강호동 씨가 이제 제일 많이 챙겨주고 은근히 많이 챙겨주죠. 그래도 한번 봤다고 누나 누나 누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진짜 강호동하고만 눈 마주쳤지 다른 사람은 진짜 눈도 못 마주치겠고 떨리고. 얼굴 제일 커가지고 눈을 제일 먼저 안 들어오더나. 아니 난 그냥 강호동은 좋다. 아 글라. 왠지 오히려 되게 든든하고 그냥 진짜 강호동 하나 믿고 난 나갔기 때문에. 오. 작가한테도 나는 강호동하고만 이렇게 내가 얘기할 거라고 오히려 해가지고. 근데 내랑은 안 맞다. 그거는 이 사정이고 뭐 내하고 맞으면 되지 뭐. 아니 근데 솔직히 아는 형님 섭외 전화 받았을 때 내 동생은 내가 지킨다 뭐 그런 마음이었어? 난 항상 뭐 얘기하잖아. 난 우리 집에 우리 가족 중에서도 항상 보면 난 네가 나한테 넘버원이라고. 나는 부모도 아니고 내가 항상 그런 형제 중에 나는 그냥 네가 항상 1등인데 뭐 문제 있고 이러면 진짜 그거는 뭐 내가 당연히 뭐 해주고 욕먹을 일 있으면 내가 욕먹고. 누나 그런 거지 뭐. 잘됐다. 나도 엄마가 아니고 네가 넘버원이거든. 키는 약간 가식같이 좀 보인다 좀. 엄마 1번하고 네 2번 할게. 애자누나 3번하고 옥나이 누나. 에. 아 근데 지금 우리 가족 얘기하니까 지금 누나가 또 넘버원이라고 하니까 누나가 나를 얼마나 많이 하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 사실 뭐 가족이고 남매라도 서로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애숙이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지 김영철에 대해서 내가 고수다 중수다 하수다. 일단 고수 중수 하수 중에 누나는 뭐라고 생각하나 나에 대해서? 중수? 그냥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다 알지는 못하고. 그렇지. 자 그렇다면 예고한대로 영철이 퀴즈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총 세 문제 준비했고요. 모두 영철이 관련 문제인데 세 문제인데 누나 몇 문제 맞힐 것 같나? 하나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데 이건? 바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버리고 노래 나올 거야.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한지영 씨가 모린다 한 번 하고 두 개 맞출 것 같았는데 두 개 맞출까요? 몇 개 맞출까요? 정확하게 공약. 정확하게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아니 정도 알고 한 문제라고 해라 그러면. 그냥 한 문제. 우리 식구들이 또 공약 전문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떨린다. 나갑니다. 초시계 주세요. 자 1단계. 영철이가 작년 연말 12월 30일에 만난 연예인은? 송승헌? 아닌데. 송승헌 얘기를 왜? 송승헌은 연초에 만났고 말고 권상우? 자, 2단계. 영철이가 철파인 게스트로 꼭꼭꼭 부르고 싶은 섭외 1순위는 누구? 섭외 1순위. 네, 라디오에서 많이 얘기했다. 몰라? 잘 생각해 봐. 그래도 연예인인데 스타. 김연아? 자 그리고 3단계 영철이 매니저 이름은 유연채 예명이 있는데 유연채 매니저의 영어 예명은? 그거는 진짜 모른다. 모르겠나? 영어 아무 이름 한번 대봐봐. 브래드 피트? 자 어디 봤어 브래드 피트. 여기까지. 자 친동생 영철이를 맞추라 일단. 예수기란의 결과는 솔직히 몇 문제 맞춘 거죠? 정확하게 한 문제죠? 한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순이나 결과대로 맞췄고 중수가 아니라 하수. 니는 뭐 내한테 대해서 알고 있나 그러면 똑같이. 니의 문제 그럼 내 봐봐라 하나 아무거나. 다음에 해줄게. 다음에 진짜 그럼 그래. 나와가지고 또 라디오 또 나올라고. 자 근데 중요한 거 우리 누나가 하나 슬쩍 흘리셨습니다. 너무 뜬금없이 작년 연말에 만난 연예인은 송승헌 했는데 제가 지금 치트키로 아끼고 있었거든요. 1월 중순에 이제 신동엽 씨랑 같이 이렇게 저녁을 먹게 되는데 슬슬 제가 이제 상반기에 모실 연예인으로 물밑 작업하고 있는데 우리 누나가 벌써 송승헌 왜 갑자기 송승헌 얘기했는데. 아니 권상우는 누구 시도 때도 없이 만나니까 뭐 그냥 이제 뭐 연예인 끝이도 않지 뭐. 연예인 끝이도 않다니. 오메가면 네 뭐 어디 있고 이라고 누구 내 뭐 찍찍해갖고 뭐 만나고 이라대. 어제도 또 권상우가 이때까지 라디오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재밌었다며. 그러니까 나도 물론 좋아한다. 나도 히트맨 영화 보고 이랬는데 지 때문에. 지 때문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연아는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와 바로 안 나왔노. 근데 김연아 나온다 했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시고 싶은 사람이니까. 아무튼 김연아는 진짜 우리의 다 영웅이지 그냥. 누나 김연아 한번 나와달라고 했죠. 나도 떨리고 말 못하겠다. 떨리지. 우리 김규현 씨가 한 개 맞출 듯 3858번님이 한 문제 예상해봐요. 크크크 가셨습니다. 아 일단 뭐 두 분께도 선물 드릴 텐데 우리 누나 7892님 문자 봐봐. 애숙이 누나 영철형 매니저님이 브래드 피트로 보이시나 봐요. 네, 제 눈에는 브래드 피트입니다. 어때? 왜? 그 브래드 혹시 빵으로 생각한 거 아이가? 빵찐, 살찐. 그래 대충 그러면 되지 뭐. 그래 대충 그러면 그래. 되지 그지. 자 우리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신 분들이 많죠 그죠? 네 그분들께 아까 소개되신 분께 외식 상품권 쏘고요. 자 이제 걸크러쉬 예수기 누나한테 싹 다
일러 바쳐서 후련해지는 코너 속의 코너 시작해 봅니다. 누나야 이럴 때는 웃잖아. 우가샤카 우가 우가샤카 우가 우가샤카 우가 우가샤카 우가 우가 I can't stop this feeling. 이게 우가짜짜 우짜짜 우가짜짜 우짜노. 누나의 일침이 필요한 사연들 정말 많이 도착했는데 몇 개만 볼게요. 1106번님이 수인아 잘 들어줘. 네. 제 동생은 남자인데요. 그렇게 제 옷을 뺏어 입어요. 저는 누나인데요. 꼭 제가 신고 나가려고 찜해둔 운동화, 미리 코디해둔 야구 모자를 홀랑 쓰고 나가버려서 밤부터 풀 착장하고 자야 하나 맨날 고민입니다. 아 이럴 때는 예숙이 누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남매든 자매든 뭐 이게 같이 자랄 때는 보면 옷 이게 별거 아닌데 서로 막 욕심이 있는데 뭐 물론 같이 입고 이러는데 뭐 그래도 안 되면 날 잡아서 그냥 하루 뭐 그냥 죽상나게 그냥 코피 그냥 터주는 거지 뭐 그냥 한번 쭉 패는 게 그지. 한 번은 완전히 한 그냥. 솔직히 누나야 형제간끼리는 한번 치고 한 번은 있어야 되자. 그렇지. 어. 근데 우리 큰 누나 옥나니라고 네 옷 많이 입고 갔다 이가. 언니하고 나하고. 언니하고 나하고도 많이 싸웠을 거. 내 언니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아 니도. 아유 니 우리 그 김방 생각 안 나나. 김방 있거든요. 김방 문장가라 하면은. 그래. 잠깐만 니 그래 큰 누나한테 맞은 날 내 때리지. 니한테 이제 보복하는 거지 그래. 아 내가 오래 죽겠네. 나 빗자루로 맞았는데. 니도 내 빗자루로 때렸잖아. 그럴라. 기억도 못하고. 아무튼 누나 이게 형제간에 또 이런 일이 있군요 그죠. 나도 우리 애숙이는 옷 많이 뺏었던 거 알지? 기억 안 나나? 자 애숙이 누나야 이럴 때는 웃잖아. 다음 사연 볼게. 우리 STS729님인데요. 두 살 위에 우리 누나는요. 답은 내가 정했으니 너는 그대로만 해. 답정너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 생일이었는데 가족 모임 일정을 자기 위주로 짜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고요. 아니 누나 생일도 아니고 내 생일인데 아, 저도 결혼해서 아내도 있는데 크크크 이상하게 저랑 관련한 일은 항상 이런 식이라서 아내가 좀 황당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나한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해도 안 먹힙니다. 애숙이 누나 이럴 때는 어떡하죠? 근데 가족과 모임할 때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여기 누나는 아마 누나가 이렇게 돈을 내겠지. 그래 그 얘기가 지금 없네. 그래 누나가 돈을 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건데. 누나 근데 돈 안 내고 일한다. 이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이제 동생도 절대 지가 돈 내줄 필요도 없고.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이게 이제 동생이 만약 그게 싫으면 이제 지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대신에. 그렇지, 그렇지. 지가 이제 지위나 능 다 모든 걸 갖추고 나서 이제 모임이나 이런 거 지가 장소 잡고 돈도 지가 내고 이러면 이제 누나 지도 할 말 없는 거지. 근데 누나 우리 모임은 네가 주로 정하잖아. 돈은 내가 내는데. 당연하지. 그건 어찌 된 건데. 그건 뭐 그냥 그렇지 뭐. 그냥 뭐 그렇지 뭐. 아 우리 김태호님이 톰과 제리 같은 남매 너무 보기 좋네요. 저는 형 형. 형만 있습니다. 유유유. 아, 또 형들하고 있는 케미라 또 누나 남동생도 다른 느낌이 있죠. 그죠? 극현실남의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7113번님은 철업디 사투리와 설말 존대와 반말을 넘나드는 진행이 너무 웃겨. 나도 지금 두 분 케미 짱하시는데 이렇게 원고를 보다가 누나를 보면 또 반말이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이제 입이 좀 풀린 것 같나요? 김희숙 씨? 아니 아직입니다. 이제 입이 풀려야 된다. 이제 끝날 때 다 돼가는데. 어, 그렇네. 김창완 씨 거 가서 입 풀래? 그래? 자, 그러면 누나야 이럴 때 웃잖아.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고 외식 상품권 쏠게요.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인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를 우리 애숙이나가 이분 팬이라고 해서 준비했는데 조용필 씨 팬이죠? 네. 네 언제부터 팬이었죠? 제 생각에 아마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중학교 때 부산역 광장에서 밤새고 잤던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잤습니다. 네, 네 조용필 씨 만난다고. 네. 네. 조용필의 바운스 신나게 듣고 올게요. 김경아 씨가 노래 나가는 동안 현실남에 맞네요. 크크 노래 나오는 동안 와 서로 대화 없음 크크크. 왜냐면 제가 문자 온다고 누나야 안성우 제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 성우 문자 왔다. 누나 잘하네 고정해라라고. 야 이 정도 지금 문자 내가, 반응이 내가 바빠가 안 된다. 내가 바빠가 안 되는 우리 누나와 애숙이랑 함께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7200 님이 준 사연 하나부터 볼게요. 누나. 친구가 약속 시간보다 항상 10분, 20분 정도를 늦어요. 많이 늦는 것도 아니라서 매번 구박하기도 뭐하고 말해봤자 그때뿐이라서 내 입만 아프고 이것만 빼고 이것만 빼면 재밌고 다 좋은 친구인데 이게 딱 짜증나거든요. 지각 상습법. 어떻게 해야 제 시간에 나올까요? 요거 어떡할까? 근데 짜증나는 친구를 만나면 안 돼. 아 진짜로? 근데 왜냐하면 좋은 친구는 내가 만나면 기분이 좋거든. 만나도 내가 먼저 가서 기다려줄 수도 있는데 짜증난다 하는 건 약간 정리를 해야 돼. 아 그래. 짜증나는 건 정리를 해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한 번에 딱 해버린다고. 요거는 그러면 애순이야 이거 어떡할까? 전화 찬스 한번 써보는 거 어떨까? 전화 찬스? 어. 누구한테? 예숙이 누나 엄마. 아 우리 엄마? 어. 선생님 시남님 백박구에서 지금 전화 연결 한번 준비됐나요? 이건 엄마한테 한번 명쾌하게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가 오늘 약간 좀 착하게 한 게 있어요. 지금 생방송이라 욕할까 보통 욕하거든. 자 그렇다면 따르릉 자 갑니다. 엄마 지금 그때 물리치료 아 지금 아닌가? 여보세요. 엄마. 와. 엄마 어딘데? 집이다. 뭐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그거 아닌데. 엄마 옆에 나도 있다. 아 영철이다 와. 엄마 라디오 듣고 있었더나? 라디오 듣고 내 있었다. 이거. 라디오 엄마 그 라디오를 한번 꺼라. 알았다. 라디오 꺼야 되고. 껐다. 라디오 껐나? 안 끈 거 같은데. 라디오 안 끈 거 같은데. 껐다. 아 껐네. 엄마 그 거실에 히터를 꺼야 된다. 히터. 어? 히터. 이게 무슨 전화형이야? 나는 안 듣기네. 거실에 아마 히터를 꺼야 된다. 히터 소리가 다르르 들려갖고 엄마 말하는 거 잘 안 들릴까봐. 껐다. 껐다. 엄마 근데 우리가 왜 전화 연결했나며? 엄마 뭐 물어볼. 물어보려고. 뭐 하자네, 너. 엄마 만약에 친구 중에 엄마도 저기 오기모하고 엄마 친구들 있잖아. 세우 엄마고 약속 시간에 맨날 엄마 아침 예를 들어 10시에 보기로 했는데 맨날 10분 20분 늦게 오는 친구가 있잖아. 그래. 그거 어쩌려 엄마는? 늦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뭐. 아 그럼 엄마는 기다리나 늦게 올 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저는. 엄마 늦게 오면 욕 안 하나? 와 니 와 안 하나 하고 뭐래 산다. 뭐라고요 엄마 뭐라고 그러면 뭐라 얘기야 미쳤나 이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단다. 내 보고 오바이라거든. 그 해관에 가면 다른 사람 마침 11시 반 가고 밥 해먹고 있거든. 나는 3시나 2시나 돼 가면 오후바이란다 이름이. 아 엄마 오후반이라고 한다고. 가면 오후바이란다. 오라고 전화할 때도 있고 미치 안 가면 욕하고 난다. 미치 안 가면. 오기면 엄마 니한테 늦으면 뭐라고 욕하노? 나도 뭐 집가 둘이 보면 뭐 소리 뭐 미쳤나 그렇지 않니 욕하지 뭐. 옛날 매 그런 뭐 그런 거 욕 안 한다 이가. 그렇지 이제 엄마도 이제 욕 끊을 나이지 그자. 응, 그때서 막 양님 잡년하고 욕하고 그랬다 이거 아니냐 너. 뭐라노? 아, 엄마. 와. 지금 라디오 엄마 생방송으로 목소리 다 나갔대. 내가 라디오 나가나? 지금 나가고 있다. 야옥군이. 엄마 우리 라디오 청취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없나? 김영철의 파워 FM 사랑해주신 청취자한테. 여보세요. 김영철이 사랑하고 예. 다 그... 동민 국민들이 다 영철이 라디오를 잘 본다는데 특히 또 라디오 방송에서 잘 봐주세요. 엄마 고맙다. 라디오 잘 봐주고 고맙습니다. 엄마 애숙이 누나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 없나? 애숙이 누나 해주고 있나네. 뭐 감기 안 들리고 안 아프면 되고 뭐. 그러고 오늘 데뷔 나오고 있대 라디오에. 그러니까 그렇던데 그 고생한다. 언제 오는데? 예순아는 오늘 집에 갔다가 한 며칠 더 있다가 내려갈 것 같은데. 추운데 그 좀 있다가 그래라. 그래 알겠다. 엄마도 감기 나 저기 걸리지 말고 내 조만간 또 내려갈게. 감기는 지금 현재는 안 걸린다. 현재는 안 걸린다. 알겠다. 다음에 어쩔랑 몰라도 현재는 안 걸린다. 다음에 어쩔랑가 모르겠는데. 라디오 팬들인데 다. 고맙다, 인사해. 인사할게. 엄마 또 끝나고 전화할게. 고마워. 안녕. 자, 우리 김복자님, 우리 어머님이 또 성함이 또 이복자님이신데 친정엄마 목소리랑 너무 똑같아서 놀랐어요. 저희도 경상도라서 하셨고 김혜진 씨가 별다른 대화가 없어도 재밌네요. 크크. 현실 가족 분위기. 우리 김혜진 님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밖에 엔지니어님께서 애순아야 누나 보고 모델 한혜진 씨 닮았다고. 감사합니다.
박은지 씨가 힝 오늘은 눈물이 나는 방송 감동입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또 눈물이 날 수 있군요. 아유 웃잖아. 사연 주신 우리 모든 분들 속이 좀 후련해지셨나요? 7200님 포함해서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외식 상품권 쏘고요. 저는 광고 듣고 가서 애쓰기 누나랑 끝인사 같이 준비하고 있을게요. 저 지금 두 시간 행복하셨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애쓰기 누나가 실검 4위에 올랐답니다. 그냥 뭐 아무 정보도 없이 여러분 프로필 사진 없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냥 애쓰기 누나예요. 애쓰기 누나 명칭이 다섯 글자 될 것 같아요. 애쓰기 누나. 아, 오 진짜 그러네요 하시면서 이진국 씨가 한혜진 씨 닮았다고 4934번님도 또 이렇게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철판 가족들에게 우리 끝으로 애쓰기 누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렇게 정말 특집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철판 가족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왜? 네. 감사한다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이 들어주시고 더 많이 널리 알려가지고 SBS 이거 청취율 했을 때 이제 1등 한번 해보는 게 그냥 제 소원입니다. 아 그래요? 전체 1등 라디오 부분. 컬투 잡아야 되는데. 아유 그거는 좀 어찌 안 되나? 그러니까. 누가 좀 아파가지고라도. 끝으로 마지막 나한테 짧게 한마디 해준다면요, 애쓰기 누나. 그냥 늘 하는 얘기, 그냥 지금처럼만. 늘 지금처럼 오늘 꾹꾹으로 준비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요. 네. 자 애쓰기는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청취율 잘 나온 기념으로 스페셜로 이렇게 또 나와주셨습니다.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까침 조식 같이 함께 드시러 가시죠. 네. 네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실검 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 애쓰기 누나랑 끝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오늘 하루 오픈 업 치치대는 치얼 업 치얼 할 뻔했죠. 예. 영철이랑 영철이 누나 애쓰기는 이제 샷 업! Hello, hello, hello.